잔시야 미안한데 니는 너무 으쓱해.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. 입 따다라 마 카메라 안 끄다. 오늘은 또 어딜 가는데 이렇게 꽃단장을 하고 계시죠? 부산에 갑니다.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살아있네. 예? 네가 가라 하와이. 설 근데 부산하면 생각나는 거 없니? 부산하면 최익희 아이가. 에? 마 우리 어머니 부산 출신이제. 내가 우리 어머니랑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마 다 했어. 이 너무 자식이 진짜. 안녕하십니까 여러분, 깍두기와 바게트입니다. 에? 왜? 너네 깍두기 맞잖아. 뭔 깍두기예요? 깍두기 맞잖아. 야, 이 채널 90% 나야. 어? 다들 알잖아. 네, 아까 사라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어머니의 고향이 부산입니다. 그래서 예전에 어렸을 때는 부산에 자주 가보고 막 그랬었는데 한동안 어머니께서 이제 가게 일로도 바쁘시고 그래서 안 가본 지가 상당히 오래됐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결혼한 이후 처음으로 사라를 이제 부산 시댁에 한번 소개시켜드려볼까 합니다. 지금 당장 이제 김포공항에 가서 저희 엄마와 만난 뒤 부산에 한번 방문해볼까 합니다. 가지가지 설날을 오늘이고요 우리 설날은 주말이래요. 여러분 설날이 주말이래요 여러분. 사라 고맙다. 너 때문에 앞을 틀어봤겠다. 자 이제 갑시다. 다 챙겼지? 네. 핸드폰. 네. 지갑. 네. 수건. 네. 네 정신머리. 아유 새 주방 많이 맞아라. 네 여튼 여러분 24년도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. 예?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다시 할게. 여러분 새해 복. 야 이 싹바가지야 너 안 하냐? 네 여러분 항상 저희를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2024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엄마 밥 먹었어? 아니. 왜 안 먹었어? 혼날래? 내가 꼬박꼬박 아침 챙겨 먹으라 했지. 돌프인데 내가 니한테 그 소리를 왜 듣냐? 부산은 나 혼자 가야 재밌는데. 아이 좋으면서 왜 그래? 아니야. 야 부산 가서 끼깔나게 놀고 놀라면 니네들이 없어야 돼. 아빠 모르게 나 혼자 막 끼깔나게 놀 수 있는 기회는 오로지 부산밖에 없는데. 나는 엄마 가니까 너무 좋아. 아 됐어. 엄마 근데 내가 미리 얘기할 거 있어. 사라 이름 때문에 셀프 체크인 안 될 수도 있어. 아 짜증나. 제 개명하면 안 돼? 내 이름을 줬어 엄마 이미. 하도 괴롭히니까 첫 번째 이름 박해. 그냥 대안아 어차피 가방 그거 넣어야 되니까. 아니야 안 넣을 거야. 이거 그냥 들어가. 나 여행 갈 때 원래 이거 들고 다녔어 그냥. 아니 안 돼. 그 리퀴드 있으니까 안 된다고. 네 화장품? 어. 응? 뭐 왜? 화장을 안 하면 돼. 맞아 안 해도 이뻐. 엄마 근데 솔직히 화장하긴 해야 돼. 왜? 나도 아침마다 깜짝깜짝 놀라. 맞아. 엄마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? 타고난 피부. 아. 우리 엄마한테 물려받은 거. 내 피부는 왜 이래 그러면? 너는 더러운 것만 아빠 닮았어. 에? 아니, 갈수록 아빠 닮냐? 나? 어렸을 때는 엄마 똑같은데 어렸을 때. 엄마 어렸을 때. 우리 나야. 니네가 어렸을 때 이랬다고. 근데 왜 없지. 그렇게 됐지? 엄마 세상은 외모가 다가 아니야. 그건 그래. 세상을 외모로 바라보지 마. 선택했지. 근데 가방 이게 다야 엄마는? 다. 뭐 챙겼어? 짜자잔! 책! 책? 나 이렇게 고상한 여자야. 사랑아 넌 저런 거 절대 피지 마라. 엄마 세상에 피지 말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어. 뭐? 하나는 대마, 하나는 담배, 또 하나는 책. 아, 하지마 머리 아파. 엄마 나랑 부산 가니까 좋지? 사랑아 그래도 넌 나랑 가니까 좋지? 아니 안녕. 안녕. 아 엄마 나 16살 때 엄마가 나랑 민국이 태국으로 여행 보내줬잖아 패키지 여행. 근데 그 비행기 타면 입국 심사 받기 전에 그 정보 적으라고 뭐 주잖아. 그걸 민국이랑 처음 적으니까 얼타는데 그걸 열심히 적었어. 그래 입국 심사를 봤는데 입국 심사관이 나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야. 왜 그랬는지 알아? 왜? 거기 보면 섹스 적혀 있는 거 알지? 거기다가 내가 뭐 내가 뭐라 적었는지 알아? Yes. Never.
아, 왜 이렇게 잘생긴 얼굴에 뾰루지 나고 난리야. 아, 왜 저래 진짜. 나 부산 오니까 기분이 어때? 살아있네. 그리고 여기도 살아있네. 에? 안녕하세요. 어우, 어우 형님 그대로세요? 아, 이분 다 그대로세요? 얼마만이에요 형님 진짜로. 어. 서울 부산 오니까 어때? 아니 무슨 말이야 형 지금 어디 동네 씹어. 부산에 구가 몇 개 있어요? 근데 내 입은 찾아봐. 15개? 15개? 오 이렇게 많았어요? 시골 아니네? 야, 진짜. 아, 진짜. 싸대기 맞아, 지금. 부산에 소주가 시원 소주거든? 지금 분위기잖아. 서울에 놀러 갔어. 네. 그래가지고, 네. 아저씨, 여기 시원 소주 하면서 그 조금머니. 시원한 건데. 나중에 제일 꼬아나 된 사람 한 개 남았어. 지금 몇 시에요? 12시도 안 된 것 같은데. 아우. 어? 살아있네. 재현아, 부산 참 맘에 들어. 아, 잔내 난다. 3일 동안 안 씻은 내 몸 냄새. 예? 모듬 큰 거 주세요. 모듬 대자. 네, 술은요? 술은 좋네요. 좋네요, 나. 예. 야, 살아가. 술 따야지. 네. 아, 예. 그래, 네가 한번 따라. 대자 예. 보입시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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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잔 올리겠습니다. 나 지금 몇 시? 12시 넘었어요. 괜찮아요? 12시 넘었어? 부산시 여러분 꽁초 신지않냐? 어? 감자 이렇게 감자를 주네? 그치 신기하네 저를. 국룰이지 국룰. 아 이게 국룰이에요? 아니 이렇게 쌀도 많은데 대웅당 감자를. 반갑습니다. 뜨거. 아 좋은데. 깔끔하네. 장례식장에 들어가잖아. 장례식장 들어가면은 이렇게 좋은 데이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 장례식장에서는. 네. 그래가지고 다 다르게 들어간다. 이슬이 뭐 좋은 날 뭐 좋고 그냥 이렇게 들어가. 아~ 좋은 데이 이런 말이 안 하고. 슬픈 데이. 야 야무지네요 형님. 아. 우와 움직이고. 뭐야. 뭐야. 합주? 뭐야? 아니 감자 씹었다 이거. 고기하고 뭐 말 몸 안 된다. 저녁에 또 먹으려면 뭐 먹을 건데 저녁에? 고기랑 술. 우리 서울 올라가서 빨간 거 파란 거 있는지 모르고 빨간 거 시킨다. 야 하늘 나라 가가지고 하늘 나라 가서 장면 엄마 보고. 프랑스에서는 와인을 마시나? 와인이지. 보르도 와인. 보르도 오리지널 발음 오렌지를 발. 그래. 비싸구만. 아니 사라는 술. 잠깐만 형 이모 쌀 돼요? 쌀. 쌀 되잖아. 엄마가 안 된대요. 그건 일본 사람이 쌀이다. 일본 사람, 일본 사람. 아니 안 되면 좋겠다. 왜 누가 X발하면 X발 하면 돼. 아유 누가 그럼 X발이가 진짜. 사라가 진짜 사투리 많이 배우고 싶어요. 얘가 제일 많이 쓰는 말 저보고 마 끄지라. 마 알지? 마 끄지라. 마 끄지라. 그렇지 그렇지. 어, 아이고 이 새끼. 내 새끼야. 그리고 조용히 해라 이런 말 안 한다. 어떻게 해요? 다다다. 닥치라. 아가씨 닥치라. 이 다다다. 이 다다다. 그렇지. 배움이 빠른 아이예요. 진짜. 이런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다. 할 수 있겠어? 똑똑한 사람이다. 똑똑한 사람이다. 잘한다 이거. 아 진짜 그래요? 대안이 하는 억양이랑 틀리다 이거 진짜. 진짜로요? 아저씨야 미안한데 니는 너무 으슥해.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너무 잘한다. 마 카메라 끄나. 하산해라 옆산으로 가라. 더 이상 다리 찢겨. 재밌냐? 재밌네. 역시 낯설이지. 아니 근데 이제 어디 가는 거예요? 술 마시러 가야지. 아 술 마시러 가요 또? 미치겠다. 미치겠다 진짜. 엄마 내가 볼 때는 얘 부산 보내야 돼. 부산피야 부산피. 야 무슨 영업하냐? 영업해? 잘 넘어가? 잘 들어가네. 잘했네. 한잔 올리겠습니다. 오늘은 6대이세요. 좋네요. 이거 얼마나 좋은데. 많이 먹고 사람 내라. 야 태연아
네? 얼마나 좋노? 미쳤나봐 진짜로. 제발 그만해. 이러던 모두 다 죽어. 아 죽어. 진짜 이틀 동안 술만 먹은 거야. 그러니까. 오늘 잘 먹던데 오늘 잘 놀고. 아니 근데 저도 이제 좀 그만 먹고 싶어. 엄마 가지 마. 우리랑 더 놀다 가자. 힘들어? 노는 것도 힘들어. 야 엄마 여기 진짜 오랜만이지. 옛날 때 여기 엄마 손에 이끌려가지고 엄마한테 맞으면서 다녔던 거 진짜 예전 같은데. 운다고. 나도 안 들어먹었어 할텐가. 맞아요 이렇게 잘 크지. 떡볶이 먹으러 갈까? 네, 우리가 여기 온 목적은 떡볶이지. 부산 떡볶이. 맛있겠다. 떡볶이 하나 하고요. 김밥 하나. 만두? 만두 먹을래? 만두도 좋지. 왜 서울에서는 저렇게 굵직하게 안 만들까? 맛있는데 굵직해야. 맛있는 거. 응? 원래 모든 굵직해야 맛있는 거야. 그치 살아요? 그치. 와 이게 1인분이야? 여행 기법 두 줄이 1인분이야? 좋나? 그렇지. 나 맨날 엄마가 그 부산 떡볶이 먹겠다고.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엄마의 마지막 코스를 여기로 정한 거야. 막 오니까 그 추억이 돋네. 엄마한테 맞으면서 걸어 다녔던. 나도 옛날에 이런 거 샀었는데. 아 너도 이런 거 샀었다고? 어 설아야 나 사줘. 뉴진스 차와봐. 뉴진스 내야, 내야. 어? 나 이거 살래. 아 됐어 빨리 가. 아 근데 진짜 옛날 그런 맛이 없긴 하다. 그래 옛날 그런 맛이 없어. 그 뭐라 그럴까? 그냥 따뜻하고 겨울이라 그래. 난 잘 샀다 간다. 이리 오셔야죠. 맞아. 정말? 모를 거 쉬어. 연일 남들 다 쉬는데. 내 손님 좀 있을 거야. 내일? 그래서 내일은 전화해서 문 열었어야 하는 손님만 가려야 돼. 아이고, 그래. 아, 진짜 골 때리는 여자들이네. 엄마 다음에 어디 놀러 갈래? 뭘 놀러 가? 놀러 가야죠. 다음에는 사랑하고 프랑스 가지 뭐. 어. 프랑스? 오. 오. 좋다. 좋다. 내가 들어갈래 그냥. 아 돈 많이 벌어야겠다. 너는 얼른 가. 전차 타고 가려고? 전차 타고 가야지. 엄마니까 저거 타고 가봐. 어, 엄마니까 택시로. 잘 놀다 와. 어. 아. 다 엄마 슬퍼. 오 왜 슬퍼. 이제 너랑만 있어야 되잖아. 에? 안돼. 엄마 뒤돌아보고 간다? 안 돌아보고 간다? 안 돌아보고 간다. 뒤돌아보면 너 나한테 만원 줘야 돼? 나 아니면 만원 줘야 돼? 아 엄마 와 진짜 끝까지 안 돌아보네. 만원 줘. 만원 줘. 알았어 치킨 사줄게 밤에. 어? 아주 팬타스틱 아이디어. 네 저희는 2박 3일간 부산에서 있는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마무리를 했습니다. 가족들하고 더 즐거운 시간을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카메라를 좀 기피 하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을 짧게 만든 것 같습니다. 저희 엄마는 먼저 이제 김포로 올라갔지만 저희는 이왕 부산에 내려온 김에 부산을 조금 더 둘러볼 생각입니다. 그러니까 다음 영상도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카메라 너 먼저 짜.